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한의사협회 정식 회원이 되신 특별한 한의사분을 모시고 짤막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란계 미국인이며 대한민국 한의사가 된 나비 니마 존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비니마 존님은 작년도 1월 달에 이곳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서 저희 아콤TV, 그러니까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에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생으로서 한의학 공부에 또 국가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당당히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한의사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집 찰스,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와 같은 공중파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굉장히 큰 유명세를 얻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간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 한의사로서의 포부 등 궁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가시험에 합격하셔서 어엿한 대한민국 한의사가 되셨는데요. 간단한 합격 소감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소감이요? 네. 수업 좋아합니다. 이제는 저 약간 공부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제 납득이 안 되거나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몇 개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 다 시험을 위해서 그래도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암기 위주로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다 끝나서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좀 좋습니다. 합격을 하실 것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노력만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예,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아무튼 너무 열심히 노력하신 게 딱 네. 이렇게 티가 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합격이 예상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의사로서 학위 과정이나 수련 과정에 들어가서 조금 더 공부하실,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그 공부할 마음이 있죠. 제가 아무리 좀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늘 배울 점 많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뭐 정확히 좀 수련의 과정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수련의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 저는 네, 수련의 좀 하고 싶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번에도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저 미국에서 의과 대학 과정을 다 마무리 안 하고 한국으로 온 거라 여기서 네네.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었어요. 네네. 저 지금 의대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 예. 그래서 또 붙으면은 또 그거는 아무래도 저 우선순위로 봐야 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의대 다니면서 제가 수련이 과정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부쩍을 할게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너무너무 그,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열정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 다음에 한대의학은 제가 좀 많이 공부한 부분이라 네. 그러면 뭐 학교 다니면서 그 수련이 뭐 해도 크게는 문제 그냥 신체적으로 힘들기만 하고 정신적으로 네. 좀 나쁘지 않을 거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수련의 과정 자체가 엄청 그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쵸. 이 공부를 이렇게 두 파트를 같이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는 같은데 네. 나비니마님이 지금까지도 어려운 거를 잘 해오셨으니까 네. 저는 또 둘 다 잘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아콤TV 대한한의사협회 네. 유튜브에 출연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한의원을 세우고 싶다. 비무장지대에서 의료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병원의 장소를 현재 비무장지대에 네. 해서 약간 제가 최대한 될 수 있는 의료원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 약간 좀 역사의 상처, 그 흉터를 약간 덮는 걸로. 이 꿈은 한의사 면허를 받은 지금도 유효한지 질문 드리고 그럼요. 싶습니다. 그럼요. 저 이제 네. 그냥 그 꿈을 이루기에는 한 단계도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약간 최종적인 목적, 네네. 꿈이어서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좀 더 약간 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좀 약간 둘째 꿈? 둘째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 의사 면허 다시 다 발급받고 나서 그런 복사 면허자로서 제가 한의 현대의학 치료 병행하는 네. 종합병원 개원하려고요. 어. 그다음에 그거는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네. 먼저는 저 사실은 약간 정부랑 손을 잡거나 아니면 네네. 약간 좀 반국립적인 그런 병원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저는 돈을 버는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다 해드릴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의사 면허를 받으셨으니까 네. 또 이제 작년에 한의 대생으로서의 포부와 희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당장 이제 신규 한의사로서 제 능력, 지식을 최대한 빨리 또는 좀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면허가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아직 저 취직도 안 됐는데 그래도 제 의료봉사 이제 좀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약간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논문도 많이 보고 임상 진료 지침들도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현대의학하고 한의학을 진짜 제대로 접목시키시다면 저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냥 세계 의학계를 이끌어 줄 정도로 너무 진짜 대단한 뭔가의 단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이뤄진다면 아예 세계 의학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약간 좀 관련해서 엄청 그거는 제 꿈이에요. 네, 오늘은 한의사로서의 활약이 너무나 기대되고 있는 미국인이며 대한민국 한의사인 나비니마 존님을 모시고 향후 진로와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나비니마 존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훌륭한 한의사로서 환자의 진정한 아픔을 치유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삶에 언제나 행운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